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10시에 시작해서 그냥 2시 반에 끝내는 걸로. 9시 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10시에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8절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 함께 보십니다. 지난 시간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3단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함께 보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 잠깐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개요와 관련되어서는 우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장소가 확정돼야 됩니다. 그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는데 그러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로나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도로 등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입안하면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일정한 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업무 범위가 있었습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입안권자의 업무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이를 시민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시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고시는 입안권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결정권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며 3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는데 작년까지는 2년에 수립하던 것을 올해부터 3월 내 수립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특별히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이때 효력 발생하고 저 지형도면을 확인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1단계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자를 시행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주라 표현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아파트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사업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통상 공법에서는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때는 시행자라 표현하고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 건축주와 사업체와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자란 말이 워낙 좋아 보이다 보니 민간 영리 추구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행자란 말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만 시행자라 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라고 하면 건축주 또는 사업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실시계획이라 하고 저 실시계획을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학교나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저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시계 인가는 건축 허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저 2단계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실시계 인가 받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 파악한 게 있습니다. 도시공관리계획의 이방권자는 도시공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이고 이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대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다면 저 실시 계획은 무엇에 부합되어야 된다? 1단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를 인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저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반권자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고 실시 계획 인가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실시계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이제 공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그것을 3단계로 표현하게 됩니다. 저 3단계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업에 필요한 땅이 있다고 하면 이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시가의 절반 이하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최근 수도권에 신규 지정된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래되는 시세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뭘 하기가 참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공개설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은 무엇이다? 수용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용지를 확보하고 개발 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저 실시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그 확인하는 절차를 준공검사라 표현하고 저 준공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합격한 때만 공사 다 끝났다는 것을 공고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해당 도시군 계획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사업 시행 기간은 공사 완료 한때까지를 공사 기간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3단계 계략적인 절차를 우리가 함께 보셨다고 하면 저 절차와 관련된 개별 내용들 중에 중요한 사안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1단계와 관련돼 우리가 보실 것은 지형도면 작성 고시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이미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득권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공사 계속 할 수 있는데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면 지정 고시한 날부터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에 관한 특례는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국한된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게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여기에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6개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에 속해 있는 금남면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면 그 금남면 일대 땅을 손가락질하면서 오늘부터는 개발 제한 구역 아니야. 그 말 한마디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어 있을 겁니다. 따로 세종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공원 지역이었는데 내년 7월 달에 공원이 대폭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 해제되는 것으로 큰돈 버실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서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에 교육감 선거에 나오셨다가 따라 미안하다 통곡하시면서 한번 예, 고 변호사라고 하는데 법조인으로서는 엄청난 실력가이신데 그분이 부동산 전문가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큰돈 버실 겁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제되거나 또는 변경되었다고 하면 손가락질하면서 오늘부터는 그것 아니야 그 소리 하면 충분한데 여기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땅을 강제 수용하고 건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결 수행 계획은 도시에 관한 계획이 아니라 돈에 관한 계획, 재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항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만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의 경우는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에도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대상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권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실부터 3월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이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광역 지방자산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우리 세종시의 예산은 풍부하다, 항상 부족하다. 항상 부족합니다. 가끔 주변에 돈이 한 20억에서 10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돈 맞냐 물어보면 항상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 불구하고 항상 없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예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반사례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걔는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로 100개를 만들고자 하는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20개를 3년 안에 지금 기준으로 3년 안에 만들게 된다면 저 20개 도시군 계획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80개는 언제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만들어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해서 이들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만약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최근 3년 안에 사업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 집행계획은 3년 안에 시행할 것인지 나중에 시행할 것인지 이를 구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먼저 보셔야 되는데 어디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도 지금 그걸 찾고 있는 중인데 어디 있긴 있는데 그냥 저 혼자 하고 나중에 찾으면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혼자 하고 예, 얘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십니다. 대신 얘는 올해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봐주실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돼요. 수립 시기가 결정 고시 날부터 3월 이내라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나중에 우리가 교재 통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4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의제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의제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2년 이내 수립할 수 있다. 반면 의제란 말 없다고 하면 결정 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의제란 말이 나왔을 때는 2년에 수립할 수 있다. 그걸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실 것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치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여기 단계별 계획은 분명 행정계획인데 불구하고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딱 3개 있습니다. 각종 행정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딱 3가지 행정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들 중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이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 당시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했고, 그 주민 의견 청취 이후 최대 1년 이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년 사이에 주민 마음은 안 바뀐다 생각해서 이때는 주민 의견 청취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 계획인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주쯤에 도시개발법을 공부하실 텐데, 저 도시개발법에도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개발법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한다? 이 세 가지만 안 한다고 하면, 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계획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다면 죄다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행정 계획 중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아니면 공람 절차입니다. 특별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도 행정계획으로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공청회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딱 세 가지, 단계별 집행계획, 기반설 설치계획,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이 세 가지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토계획법의 실시계획에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그 정도만 잠깐 확인하시는 겁니다. 얘는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49페이지를 다시 보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잠깐 확인만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된 특징으로 시행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 확인하신 게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라고 하는 둘 행정청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 시장, 군수 끝난다면 입안권자이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 대도시장을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서로 다릅니다. 여기 입안권자는 딱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정전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광 시군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도시군 계획설, 도로, 학교, 시립병원 등을 직접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필요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도의사가, 그래서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홍성군을 연결하게 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의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행정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계급순을 나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도의사, 그 다음에는 시장군수, 그래서 시장군수 끝난다고 하면 그들이 이반권자로서 행정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반 제안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기지산대. 그러면 그 기반설의 설치를 이반 제안하게 되면, 앞으로는 꼭 10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제가 10시, 아, 2시 반으로, 그냥 그게 아니라 중간에 제가 엉뚱한 이야기만 안 하면 됩니다. 어디 땅 투자라 이런 이야기만 제가 안 하면 시간을 딱 맞추는 쪽으로 제가, 그동안 제가 워낙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하시는 게 이게 딱딱해가지고 사실은 한 40분 하고 쉬면 되시죠. 헛소리만 하면 40분 하고 쉬시면 계속 수업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반설에 이반을 제안했다고 하면 제안한 자는 비행정청입니다. 그러면 저 비행정청이 기반설의 설치를 이반 제안한 주된 목적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 중에 가장 통행료가 비싼 곳이 가거대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그 가거대교를 만든 자는 나라에서 만들었겠습니까? 민간이 만들었겠습니까? 민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반설의 설치를 이반 제안하게 되면 그 비행정청도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바로 사업 시행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반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해도 된다, 그렇게 지정한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정청은 뭐하고? 지정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금융 지금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하고 국민은행 컨소시엄에서 엊그제 제3사업 시행자 발표했는데 둘 다 탈락되었더라고요.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금융 업무도 국가기관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받고 지정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기 곤란한 것, 섣불리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은 비행정청도 그것 한번 해보자고 제안할 수 있고, 그 제안이 채택되어 국가로부터 각종 인허가 받게 되면 그때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은 그냥 자유롭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걸 뭘 한다? 지정이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비행정청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에 해당되는 공적사업 주체와 진짜 민간사업시행자 있거든요. 저 민간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관련된 점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몇 개의 원칙을 기억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 공법상의 부정문은 아니한다로 끝납니다. 대놓고 없다로 끝을 낸다면 그것은 있다를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두 번째 지문 중에 여기 국가 지방 자산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문수 국가와 지방입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연과 지방공사가 지문을 구성하게 되면 이들은 공적 주체입니다. 저 공적 주체가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쉽게 하게 해야 되죠. 돈 낸다 안 낸다?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처리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 가능합니다. 공공은 각종 개발 사업을 또는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 규정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민간이 지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때는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민간인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동의 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은 지금 조금 이따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행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49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찾으셨죠? 그래서 그냥 박스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자기 관할 구역 내 사업은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가 시행자 된다. 그래서 특광시군, 도시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가 원칙적 사업 시행자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찾으셨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의사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국토는 예외적 사업 시행자이지 국토까지 원칙적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비행정청으로 한 장 넘기십니다. 행정청이 시행자 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외자는 그래서 외자 줄쳐져 있습니다.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들은 결정권자이다 이반권자이다 이반권자입니다. 저 이반권자 시장 군수 끝나면 이반권자입니다. 이반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아 지정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두 줄 밑에 사유토지란 말 찾으셨죠. 토지 바로 밑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다. 그래서 국공유지 앞에 토지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동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해당되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토지를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은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사업 시행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주변에 학교를 만들고자 하면 민간이 학교를 만들고자 할 때 전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3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그 3만 제곱미터 중에 2만 제곱미터는 이미 소유한 상태이고 나머지 만 제곱미터 토지 소유자가 만약 10명이라고 하면 저 10명의 2분의 1인 5명 이상의 동의 받은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큰 꿈을 펼치시기 위해서는 저 3만 제곱미터 중에 2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취득하셔야 되지만 이 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제값 주고 토지를 취득해야 된다 아니면 반값에 취득해야 된다
반값에 취득하고자 한다면 저 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토지 중에 만약 9,900제곱미터가 한 사람 소유이고 나머지 100제곱미터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내가 아는 사람들 한 서너 명 지분 쪽에서 10씩 또는 50씩 해서 몇 명 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나한테 찬성해 주게 된다면 9,9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시가가 아닌 반값에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행정청으로서 특히 민간이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 시행자 대구자 했을 때 그때 토지 자급이라는 것을 10년에 걸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 변호사님도 10년 전에 공원 용지에서 해제할 땅을 그때 제가 이야기 드릴게 40억 정도에 취득하셨거든요. 딱 10년 만에 지금 4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아, 땅은 그릇 맛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내년 7월달 되면 그게 아마 한 600억에서 700억까지 가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예, 그거는 별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하실 것은 민간이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고 하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중에 실제 업을 하시다 보면 아마 한두 번은 그런 기회가 그냥 지나갈 겁니다. 대신 모르고 지나가는 거면 안 억울한데 그 기회가 왔다는 걸 알고 한 몇 달 차이로 놓쳤다고 하면 진짜 속상 많이 상하실 겁니다. 네, 그냥 하십니다. 예, 그리고 50회의 보시게면 양가 1번 실시계획 작성 차시였죠. 지키십니다. 담합이 약속하셨습니다. 저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요. 그리고 저 실시계획은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결정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다만 우리 양가 1번 실시계획 작성 차시였죠. 도시군개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사업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 분할하여 분할 동그라미 넣습니다. 50페이지 밑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분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백에 이렇게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저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사업구역을 분할해 사업하는 것과 결합하는 것, 통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시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분할사업은 가능한데 두 개의 사업은 허용되지 않고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분할 결합 가능한데 통합되지 않고 정비사업은 이 세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이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 5월 6월 과정에는 얘를 다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서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사업은 한 장소에 연속된 한 장소에 이루어진다. 여기저기 떨어져서 사업한다. 한 장소에 도로 만들게 되면 길게 형성되어 있는 도로 부지에 사업을 하게 되고 학교 만들게 되면 학교 용지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은 한 장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곳을 사업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만약 고속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개 토목회사나 한 개 회사가 고속도로 전 구간의 공사를 담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장소를 둘 이상으로 쪼개게 된다고 하면 그 사업 장소가 제1공구, 제2공구로 나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 시행 방식을 뭐라 한다? 분할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결합이란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남양주 신도시가 왕숙지구라고 발표되었는데 그 왕숙지구에는 이번에 6만 6천 세대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6만 6천 세대에 한 세대당 3명 거주하게 되면 20만 명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숙지구는 왕숙1지구와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왕숙2지구가 왕숙지구로 묶여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업 장소를 각각 사업 시행 장소로 발표한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 개발 용지로 발표하게 되면 그것을 결합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개설 사업은 결합 방식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개발 사업은 결합 방식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통합이란 말은 정비사업에만 가능한데 이 정비사업은 우리 주변에 정비사업을 위한 1구역, 2구역 등등이 있는데 우리 서울의 달에 배경이 되었던 동네가 옥숙 12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옥숙 12구역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게 인접한 곳이 옥숙 13구역이 있었습니다. 옥숙 12구역은 건설한 아파트 세대수가 2000세대라고 하면 그 조합은 자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옥수 13구역이라고 하면 건설하는 아파트 세대수가 2000이었다고 하면 조합원 수가 2800, 25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옥수 13구역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아파트 세대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조합원이 제대로 된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런 조합은 제대로 추진한다? 무산될 수밖에 없다.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묶어버리게 되면 전체 공급 세대수는 4000세대이고 조합원 수는 3500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조합원에게 아파트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별도의 구역이었는데 하나로 묶는 것을 통합. 그래서 북한과 남한은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통일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통합.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분할하여 사업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사업할 수 있다. 시행사업은 오직 뭐만? 분할만. 정비사업 가지고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정비사업은 모든 사업 시행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올 일 없고요.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시설사업과 개발사업이 되게 될 겁니다. 시설사업에는 분할 방식은 가능하지만 결합은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통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 실시계획 작성과 관련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분할은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말은 없습니다. 결합, 통합이라는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2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의 보호 조치 차시였죠. 그리고 그 3번에 박스 속에 4번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4번 찾았습니다. 4번 모든 시행자는 관계 서류에 대한 서류 공시 송달할 수 있다. 특히 행정청 아닌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공시 송달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금 52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큰 3번 찾으셨죠. 그리고 박스 속에 4번 보시게 되면 공시 송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아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공시 송달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승인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잠깐, 아, 세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세 번째는 3단계와 관련된 공사 착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실시계획인가 봤다면 공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 착수했을 때 특별 규정으로 수용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보실 거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보실 것이 공시 송달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공시 송달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표백주의가 원칙입니까? 발신주의가 원칙입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입니까? 아, 도달주의죠? 예. 대신 여기 공시송달은 특이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고 이 공시송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에 대한 전달 대상의 주소 불명인 때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법상 공시송달을 하고자 한다면 법원 판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전국 방송국이나 또는 신문사에 내가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것을 광고로 내보낸다. 1년 12달 내 계속 매일 내보냈다. 도달 효과 없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을 때, 법원 판결이 있을 때만 공시송달과 관련된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민법의 원칙입니다. 반면에 여기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된 공시송달과 관련되어서는 공시송달하고자 하는 자가 소재 불명인 때 공시송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도시군 개설 부지에 무용고 분묘가 발견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무용고 분묘 발견되게 된다고 하면 그것 이장하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공시송달과 관련되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민법이다, 공법이다, 공법입니다. 만약 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할 때 공시송달하는 자가 행정청이면 그냥 해버립니다. 법원 판결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비행정청이 공시송달하고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은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에게 뭐 받으면? 승인받게 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동상 민법에 법원 판결받은 때 공시송달 가능하지만 공법에서는 법원 판결 무시하고 행정청인 자라고 하면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공시송달할 수 있는 반면 비행정청은 결정권자에게 승인받아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시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거든요. 이반권자라는 것은 딱 몇 개? 세 개. 지원전 작성, 단개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개설사업 시행. 그러면 비행정청의 공시송달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절차도 누가 해야 된다?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지 이반권자가 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비행정청이 공시송달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대도시장이 아니라 시장군수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틀린 측면으로 자발이셔야 됩니다. 특별히 행정청은 마음대로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비행정청은 원래 민법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법원 판결 받아야 되지만 여기만큼은 결정권자의 승인받아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렇게 파괴롭습니다. 그리고 얘만 보면 첫 번째 시간은 끝났습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52페이지에 수용 찾았죠. 52페이지에 수용 찾았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52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찾으셨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양가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군 계획설에 인접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여기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뭘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저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도 하고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주변 땅이 있거든요. 그 주변 땅을 뭐라 한다? 인접한 토지 등이라 하고 이때는 수용은 할 수 없고 뭐만? 일시 사용만. 그래서 도로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면 저 학교에 진입 통로가 비좁은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땅을 통로로 사용하거나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야적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소용 사용 가능하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할 수 있다? 사용만. 소용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용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바로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공치법을 준용할 때 이 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을 고시한 때 실시 계획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얘를 약칭해서 공치법이라 표현합니다. 그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 표현 속에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은 토지의 강제 수용 요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 보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 확보해야 될 요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실시계획 고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 보게 되면 토지 수용 시에 갖출 요건,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요건은 2단계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획을 뭐한테? 고시한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2단계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획이 고시되게 되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의 전제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실시계획 인급받았다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을 뭐한테? 고시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 가능하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2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설 좋은 이야기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광역시설 설치 관리 안 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 찾으셨죠? 제가 이 말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도시군 계획설은 원래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공동부는 200만 조미터 초과는 도시개발 사업 하는 자가 설치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와 함께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 함께 부담합니다. 예, 그러면 55페이지 잠깐 봐놓습니다. 비용 부담 원칙 찾으셨죠? 세 번째 줄입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하는 경우는 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1번 비용 부담 원칙과 관련되어 국가가 하는 경우는 국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행정청 아닌 자는 누가? 그자가. 그래서 공동구도 원래는 도시군 계획설로 취급되게 되면 그자가 비용 부담해야 되지만 공동구만큼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동구는 우리가 사용한다, 사용 못한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청소하러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동구 이용하는 통신사업자, 전기사업자, 가스사업자, 제한된 사업자가 공동구 사용하면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게 공동구와 관련된 시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찾으셨죠? 57페이지에 5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는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예.